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실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아직 정확히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밤이 그분을 아는 밤이 되길 원하고, 그분을 믿는 밤이 되길 원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결단할 수 있고, 다른 거에 빛 때문에 바람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완벽한 날씨, 저 밑에는 구름이 저쪽으로 다 몰려가 있습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가글을 쓰고 매사를 본다면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 양띠들이 있어요? 양띠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양띠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희한한 거는요, 양의 해가 될 때마다 서양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동양에서 말하는 십이간지에 나오는 양이 도대체 종자가 뭐냐? 왜 그러냐면 우리 한자나 우리 그 한국에서는요, 양을 갖다가 두 종류 양이 있어요. 산양하고 면양이 있습니다. 산양은 정확히 말하면 염소예요. 근데 뿔이 달린 염소를 그려놓고 양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게 쉽이냐 아니면 고트냐,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뭐냐, 정확히 말하면은.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양의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양과 염소를 갖다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양은 그 사실 헬라어로 뭐 프로바톤, 그래서 에리피언, 그래가지고 염소랑 완전히 두 개를 다르게 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한번 잠깐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보입니까? 제가 양이래요. 멜본에서 건져진 양입니다. 양이 어떻게 됐냐면 귀를 보니까 나중에 털을 다 깎아보니까요, 귀에 태그가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기르던 양이에요. 면양이에요. 근데 탈출을 해가지고 다녔는데 저 양이 저렇게 덮여가지고 저 그 털을 갖다가 벗겨보니까 35kg예요. 허약해져 있고 움직이지 잘 못하고, 벗겨놓으니까 어떻게 되지 한번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어요. 사실 웬 양을 갖다 얘기할까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요,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게 너무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와 양을 보면은요, 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면은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노래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나는 목자고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바로 뭐냐면요, 거기에 목자라고 하는 정체성, 목자가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를 갖다 얘기하고 있고, 양은요 특징이 뭐냐면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필리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갔더니 거기 한 곳에 갔더니요, 안경원숭이라고 요 눈에 이렇게 동그란 마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경같이 생겼다고 해서 안경원숭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안경원숭이가 아닙니다. 터시어라고 하는 쥐과입니다. 쥐에 속하는 건데 꼬리가 무지 길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필리핀에 보니까 그걸 갖다 보호하는 지역이 있어요. 보호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안경원숭이라고 불리는 타시어라고 하는 그 걔네들의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생, 그러니까 고양이가 집에서 기르던 게 밖에 나가서 야생이 된 고양이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쥐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고양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르던 고양이가 탈출하면 야생 고양이가 되고, 기르던 개가 탈출하면 들개가 되고, 그 다음에 기르던 말이 탈출하면 야생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양은요, 탈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같이 됐어요. 사실 양은요,
독풀인지 먹을 풀인지도 몰라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이라는 비유를 갖다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선택하셨을까? 저는 절묘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단순히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양은요,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딜런이라고 하는 그 시인 같은 가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gotta serve somebody,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바로 목자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중요한 거는 그런데 과연 어떤 목자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적절한 진정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를 선택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시작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무엇입니까? 양 같은 존재로서 그릇 행해서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말은 뭐냐면은 원래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원한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오늘 만든 우리가 영상을 봤었습니다. 영상을 봤을 때 주제 영상을 봤을 때 뭐가 나옵니까? 지루함이라는 단어. 지루함이라는 거는 여러분 원래 없던 단어예요. 현대 와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지루함, 스트레스라는 단어. 그런 단어들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완전히 변화된 게 있어요. 어제랑 봤습니다.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순간부터 생긴 거는 하나님 없이는 인간에는 거기에 채워질 수 없는 뭔가 지속적인 갈망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허공이라고 하는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공허함 속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루함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공허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다른 걸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우고자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로 되고 자기 사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이 되고 뭔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삶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사람들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인간들 가운데 있는 특이한 현상을 보게 돼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수치심과 죄책감이에요. 수치심과 죄책감을 보면서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보시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서 생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는데 그거 이상의 더 좋은 설명이 없어요. 뭔가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봤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집단적으로 때려는 죄책감도 생겨요. 저도 지난번에 우린 이미 오래전이지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 한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죄책감에 빠졌었어요. 우리가 뭐 아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그 앞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졌었어요. 인간은 뭔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이 있고 또 하지 않은 관연이 되지 않은 것 때도 죄책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특이한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말합니다. 죄책감은 어떤 사람은 죄책감 벌레라고 얘기합니다. 스멀스멀 기어나옵니다. 때가 되면 기어나옵니다. 마치 연못가에 연못에 보면 깨끗한 물이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밑에서 뭔가 기름이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지만 기름이 새는 게 있으면 그게 그 물 위를 갖다가 얇게 기름막을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지옥을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죄책감은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죄책감은 그거는 사회가, 문화가, 상황이, 환경이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거기서 만들어진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 느낌이에요? 죄책감 느낌 이상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라고 하는 걸 보세요. 맥베스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던컨이라는 사람을 맥베스가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모든 그 넵튠의 바다
그러니까 바로 넵튠이라는 건 해양신이잖아요. 해양신의 바다가 과연 내 손에서 이 피를 갖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다 던지면서 괴로워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내가 말합니다. 걱정 마, 괜찮아, 잊어버릴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아내도 나중에 환각 속에서 뭔가 환청을 보면서 자기 손에 피가 보입니다. 피가 보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이 냄새가 지워지질 않아.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로도 이 손에서 있는 이 냄새와 이 피를 지울 수가 없구나라고 괴로워하는,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인간을 자세히 보세요. 죄책감, 수치심, 그 다음에 그거와 연결된 그 바닥 위에서 스멀스멀 기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뭔가 인간이 지불해야 되고 인간이 거기에 보면 뭔가 한 것에 대한 레코드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스위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뭔가 잘못된 것, 해결되지 않았던, 선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현재의 지금 삶의 일부가 되어려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직접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만요,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그러한 묘한 죄책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심리학자들은 그거를 갖다가 그냥 뭔가 잘못돼서 배운 것이다, 감정이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해결을 못 시켜요. 여러분 종교를 보세요. 종교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있어요. 희한한 건 뭐냐면요, 모든 종교마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정결의식이에요. 물로 씻어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우리는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기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겐지스강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여러분 사급수예요. 물고기도 잘 못 살아요. 무지 더러운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죄를 깨끗해가지고 피부병 걸린 사람들도 많지만 들어가요. 깨끗하게 하겠다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도 다 정결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다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을 보면은요, 와가지고 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 거기에 선생님으로 와요. 예언자로 온다고 그러지만, 선생님으로 온다고 그러지만 특징은 뭐냐면요, 와가지고 뭘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뭔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합니다. 올바른 사고나 올바른 행동이나 올바른 뭐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여덟 개의 정도, 팔정도. 여러분 이슬람을 보세요. 이슬람도 보면 5대 지주라고 그러죠. 뭐 믿음, 예배, 그다음에 구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구제하고 금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순례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를 갖다 얘기하면서 다 우리가 해야 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 돌아가 보세요. 다들 보면요, 도덕적인 요구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abolition of man 그래가지고 인간 폐지라고 번역이 가능한, 우리나라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abolition of man이라고 하는 책을 뒤에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을 얘기해요. 거기 보면은 몸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사해요.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진실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비하고 관대하라라고 하는 리스트를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은 불교나 도교나 모든 종교들, 심지어 기독교까지도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우리 질문이 이거예요. 과연 이러한 것을, 교훈을 갖다 우리가 행함으로써 그것이 채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문이겠죠. 하나님으로밖에 온전하게 우리가 될 수가 없고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인간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도덕적 교훈을 보면은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곳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비슷한 거야. 심지어 무슨 비유를 듭니까? 코끼리
만지는 거야. 소경이 바로 시각장애인이 어디를 만지느냐.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들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어떤 사람은 몸통을 만들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거나 비슷해. 모든 종교는 근국은 똑같아.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교만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코끼리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를 보게 되고 누구도 전체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전제였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상대와 그것의 근거에서 상대화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유명한 그 아이러니가 있고 역설이 담겨 있는 말이 있죠. 예외가 없는 규칙은 없다. 근데 그거조차도 예외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믿어도 괜찮아. 열심히만 믿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열심히만 믿으면 됩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 히틀러나 스탈린도요 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의 강도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믿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직접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달라요. 모든 다른 종교는 뭡니까? 창시자가 와가지고 길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걸 길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뭐부터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가장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언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셨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든 시작이에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게 중요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인간들 사이에도 그런 동일한 것이 작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우산을 빌려갔습니다. 근데 가져가가지고 어디다 놓고 안 가져왔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미안해, 그 빌린 우산 잊어버렸어. 에이, 그래 뭐 우산 괜찮아 또 사지 뭐. 만약 그런다면은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피해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말할 때 괜찮은 거예요. 싫어 사다 줘 그러면은 사가져 오겠죠. 여러분 보시면은 피해자가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어떤 가운데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마음도 나누고 굉장히 친해졌는데 어느 날 배반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용서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누군가에게 뭔가가 범죄나 죄가 범해졌을 때는 어느 곳에서는 항상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행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당한 사람이거나. 근데 지난번에 사실은 도저히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온전히 죄책감을 해결하려면요 그 상황이 완전히 다 회복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될 때만이 죄책감이 회복된다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회복될 수 없는 게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나사렛, 어느 지구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지구의 나사렛 회장님의 아들이 수원에서 버스가 도는 데서 거기서 버스가 와서 이 아이를 치워가지고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저도 그거를 나중에 보고 충격적으로 다가들었습니다.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섬기는 그 신학교에서도 타이완에서 유학을 온 어느 학생 하나가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걸 운전하던 사람을 한테 들이박혀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타국에 와서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회복이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기의 모든 정보들과 개인정보를 갖다 도용을 당해가지고 싹 돈이 뺏겨서 무일푼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인격모독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케이스도 볼 수가 있어요. 학폭 피해자 얘기도 많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도 회복이 되지 않는 그것이 됐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근데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그런데 하나님한테 인간들이 죄를 범했을 때 과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고민하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용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간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죄가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무지무지 고민하셨다 표현이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제가 하나님한테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고민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민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요 뭐냐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뭐든지 뭐라고 합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뭐예요. 엑스니힐로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어라 그러면 있고 해가 있어라 그러면 했고 달이 있어라 그러면 있고 그 다음에 다 모든 걸 그렇게 만드셨는데 용서가 있어라 그걸 못하셨어요. 용서가 있어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갔습니까? 수천 년이 흘러가지고 갈라디아서에 드디어 때가 참해라고 돼 있어요. 그거 뭘 말하냐면 하나님도 고민하셨고 방법을 찾으셨고 그 찾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은 방법이 바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뭐랐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모르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양을 위해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아무 단어가 아닙니다. 이 위해서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대신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요 이 대신에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은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뭐뭐 대신에라고 한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누구 대신에 내 죄 대신에 바로 내가 지불해야 될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 배상이 이루어져 거기에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대가를 치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성경에 보면 대신이라고 하는 우리 대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비유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 보면 시장의 용어가 나옵니다. 시장의 용어가 뭐냐면 바로 ransom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시장 용어가 뭐냐면 돈을 빚진 사람은 자기 몸을 갖다가 팔아야 돼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됐을 때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바로 ransom이라고 하는 그게 성경에서 쓰이는 하나의 비유예요. 어떤 때는 전쟁의 비유를 써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있어요.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한테 바로 그 사람을 갖다가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 때로는 법정의 의미가 있어요. 법정의 용어인데 가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갖다가 지불해야지만 그 사람이 풀려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것을 위해서 뭘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갖다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야 됐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피해 종교 아니냐? 어떻게 아직도 그런 고대 어떤 모든 희생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드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종교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바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인간은 피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게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런 것이죠. 일리아드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헬레나를 찾으러 트로이를 갑니다. 트로이를 갔는데 거기에 보면 아가멘논 장군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역풍이 불어요. 역풍이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갖다가 잠잠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딸을 갖다가 제물로 드려가지고
그 바다를 갖다 잠잠케 만듭니다. 바로 제물로 드린다.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잘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갖다가 좀 마음을 갖다가 잠잠케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다. 이거는요, 바로 그게 이방 종교에서 하는 피예요. 인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거예요, 신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뇌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피로 드리는데, 죽음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직접 그걸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드리는 그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그걸 하셨지만 그 모든 사람이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신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고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의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역사가 우리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요, 이름은요 그냥 누구누구 이름 그게 아닙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 역할,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었을 때 바로 어떤 일을 합니까? 로마서에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분을 믿으면, 영접하면, 영접이란 단어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영접이란 개념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이곳에 와서도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랬을 때 저쪽 사람이 그 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랑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이 다시 한번 온전케 되길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영접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BTS 왔던 사람들, 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BTS의 팬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BTS 보면은 Love Yourself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뭐가 앨범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는 무지무지 열등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인간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늘
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월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우월의식에 있는 사람도 쫓아가 보면요, 자기보다 더 우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는 무너져 있어요. 열등의식 속에 살아 있어요. 그런데 BTS 노래로 변했다고? 그런데 과연 근거가 뭐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저거는 굉장히 심리적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요, 근거가 없어요, 많은 것들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이 모든 자아상의, 깨어진 자아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는 순간 뭐가 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자녀는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도 우리 한테는 지금 보면 대학생이고 지금 군대가 있지만 늦둥이가 있어요. 그 늦둥이를 볼 때 어렸을 때요, 얼마나 얘가 나중에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사랑스러운지요, 걔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걔는 아무 때나 저를 깨울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와가지고 별걸 다 요청할 수 있어요. 뻔뻔할 정도로 요청해요. 그래도 저는 들어줘요. 그리고 기뻐요. 그런 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단순한 무시무시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해야 될 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바, 아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너무나 친숙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아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바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뭘 느낍니까? 자유함을 느낍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느끼는데 그 자유함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상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편에 보시면 96편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여러분 뒤에 있는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뭡니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한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냐면 인정만 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 제가 제 갈 길을 갔어요. 바로 제가 제 갈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랬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믿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갖다가 데려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데려와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간증한 우리 자매도 CCC 베이비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CCC 베이비였습니다. 왠지 모르고 여름 수련회 쫓아왔고 그 다음에 CCC에 연결됐고 여름 수련회 와가지고 여름 수련회에서 김중건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 너무나 당연하던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오늘도 지금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소월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고 하는 그 시를 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다 또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바로 뭡니까? 패러다임이 쉬프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가글을 쓰고 그 다음에 믿음의 가글을 쓰고 나니까 매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천에 갔을 때 어느 약사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약사가 저한테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본인을 향하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모든 게 신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초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너를 찾아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향해서 찾았고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랑 함께 영원히 교제하면서 너의 이 공허한 가슴을 채워주면서 너의 갖고 있는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너와 함께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또 다른 곳에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갖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관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건 뭐 했던 건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초대하셨고 부르셨고 선물에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이 밤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제안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기 시작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시는 게 다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누구도 나를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낙심도 아십니다. 지금 우리 젠지 세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알고 여러분의 배경을 알고 여러분의 열등의식도 있다면 그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과거에 행한 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불러서 이곳으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전부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오셨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고민하시면서 결정하신 그것이 바로 이 밤에 여러분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믿지 않은 우리 새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새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저주를 짊어지고 내가 다 모든 것을 해결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가신 것을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거기에 갔을 때 그걸 죄라고 그러는데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신다. 그게 바로 믿는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양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 양처럼 불필요한 거적을 뒤집어 쓰고 삽니다. 짐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그 거적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랑 멍에를 같이 지겠다. 늘 함께 하겠다. 돕겠다.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아는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도 더 너를 온전히 알고 있으며 너의 부족도 알고 있고 또 불만도 알고 있고 너의 잠재력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왕좌에서 함께 너의 모든 것을 함께 나랑 상의하면서 이제 너의 손을 붙잡고 이제 너의 인생 속에서 우리 같이 살고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참여한 형제자매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을 상속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러기에 이 세상에 더 이상 공허함이 없고 지루함이 없고 무료함이 없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이 아니고 온전히 새롭게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온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제는 주님의 변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앞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무대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다 무대로 오시되 너무 많이 올라오지 마시고 이 앞에서 앉으십시오. 이 앞에서 앉아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찾아온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고 나 대신에 모든 그런 징벌을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구속케 하여 주시고 나 대신에 바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지게 하시며 또 주님이 지심으로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 수 있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는 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다 무릎을 꿇고 또는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의 결별되었고 단절되었던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많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구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실 그분을 이제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이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주위에 많은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독생자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더 많은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시고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고 아직도 온전히 마음속에 그것을 갖다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요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듣고 알아서 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꿀을 맛보고 그것이 단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 꿀을 맛보고 달다라고 하는 걸 아는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느끼면서 이제는 내가 그분을 붙잡고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건 기대를 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주여 하고 지금 크게 외치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맘 놓고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들이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며 아버지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갖다가 온전히 받아주시며 아버지들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며 아버지 여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지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이제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 찾아오셨고 만나길 원하심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갖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떠나셨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뿐만 아니라 동경할 수 있는 성령께서 이 밤의 아름다운 밤을 주신 주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손을 펼쳐주시옵소서. 영을 갖다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위로를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의 아버지 치료함을 경험하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왔다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남을 주님의 찾아오심을 온전히 감사하고 아버지 주님을 갖다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주셨습니다. 이들을 아버지 만나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대해 주셨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여러분 귀한 형제들 자매들 또 순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하여금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사는 의미를 파악하고 온전히 목적을 갖다 알면서 살길 원합니다. 공허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목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고 분명하게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뻗습니다. 그 뻗은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 주님 새 친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밤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기적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순간순간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고 이곳에 왔다가
비만 맞고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강하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는 위로를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상처를 고쳐주시길 소원합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인생을 향해서 여러 가지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다면은 주님, 그 좌절된 꿈과 희망을 다시 되살리며 더 나아가서 주님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의 손을 꼭 붙잡고 도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젠 주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이들을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전천후 신앙을 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귀한 이 세상을 깨우고 캠퍼스를 깨우고 우리 민족을 깨울 수 있는 리더들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